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용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양시의 여러 곳에 높이머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 장병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역을 승리와 용광의 한길로 이끄시어 조국과 혁명, 시대와 역사 앞에 영원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 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을 안고 군중들이 만수대 언덕으로 올랐습니다. 군중들은 탁월한 사상과 불면 불후의 용도로 이 땅 위에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도세우시고 반만년 민족사에 일찍이 없었던 강성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신 절세비인들의 고귀한 혁명 생애를 가슴 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빼고 주체혁명협을 빛나게 계승완성할 굳은 결의를 다지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신 령남산 언덕에도 그리움의 대화가 흘렀습니다. 애국으로 타는 가슴에 내 나라 내 조국을 소중히 품어 안으시고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군중들은 어버이 장군님의 순간 애국염원, 강국염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 가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어 당제 8차 대회가 펼친 진로 따라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신 신의주 욕전광장에는 한평생 눈보라 강행군, 삼복철 강행군, 초리아 강행군을 이어오시며 부강조국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졸세 위인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물결이 끝없이 굽이쳤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의 구상과 염원을 끝없이 불타는 충성과 혼신으로 받들어 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안북도에 고룩한 초자옥을 새기신 때로부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나날까지 정력적인 현지 지도로 평북 땅의 전변의 새 역사를 펼쳐주셨습니다. 강계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은 자강도 인민들도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 사랑을 돌이켜보며 가슴 뜨거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계 닭공장을 찾으시어 고기와 알 생산을 들여 인민들에게 풍족히 공급해야 한다고 당부하시고 희촌의 노동계급을 찾으시어서는 노동자들의 기름 묻은 손도 허물없이 잡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은정은 오늘도 자강도 인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고 있습니다. 공업의 잠재력이 큰 함경북도가 일떠서야 나라의 전반적 경제가 활기있게 전진할 수 있다고 하시며 송강과 김철, 무산과 라남을 비롯한 도에 이르는 곳마다의 거룩한 령도의 자업을 끝없이 새겨오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염원, 강국염원을 현실로 꽃피워 가시는 경의하는 송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한북 땅의 우리식 남세원실농장의 표준인 중평 남세원실농장과 함경북도 양묘장의 훌륭히 일떠서고 오랑천 발전소 파량원재를 비롯한 시대의 창조물들이 련이어 솟아나게 됐습니다. 라선 시민들도 시를 경제무역지대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돌이켜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자립경제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할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